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산성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옛날에 산성마을, 산성마을이 길쭉했습니다. 마을 중간에 길쭉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중간 도착했고요. 오늘은 손님들이 어제 어버이날이고 하고 저번 주에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손님들이 좀 있어요. 어버이들 데리고 오시고 그다음에 가격 뭐 가격이 얼마다 하고 소리도 밖에 들리고 그 전 제가 이제 겨울에 왔을 때보다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왔을 때보다 요 이제 마을버스 요 종점 마을버스 종점입니다. 마을버스 종점이고요. 마을버스 요는 그 이제 파란 색깔은 이제 산성마을에서 올라간 버스고 또 그 저 아까 연두색은 뭐 구포는 구포 쪽에서 오는 마을버스 같아요. 그건 딴 데서 또 한 두 군데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이 있고 파란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산성마을을 통과합니다. 아마 물이 그리 뭐 가진 않네. 산에서 내려온 물 같으면서 생활 오수하고 섞여서 내려옵니다. 생활 오수하고 섞여서 내려옵니다. 아, 여기 뭐 누룩할매한 이야기 저 밑에 있는데 저를 옮기셨네.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 밑에 구해갖고 옮기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좀 화분 좀 해놓고 예, 올라가 봅니다. 자, 산성마을 앞에 여기 안에 마을 저 버스 마을 버스 정류장. 자, 산성마을 버스 운행입니다. 오늘은 공휴일입니다. 길쭉했어요, 전에. 네, 제가 이제 그 따라서 내려가 봅니다. 전번에는 저 와서 이제 마을버스, 요 파란색을 버스 타고 내려갔었습니다. 뭐 한 두 달 전에 됐죠. 예, 두 달 전 됐고요. 이제 올라오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산성마을에 올라온 거는 두 번째. 예. 요거는 종점이요. 산성마을 위에 있습니다. 요 마을에서 운영한 버스 같아요. 그 지금, 예. 온천 지하철 해놨어요. 산성에서 온천 지하철. 대문집이라고, 옛날에는, 야,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그대로 되어 있고요. 네, 다음 주일에, 오늘이 그러니까 다음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 오늘 13일, 오늘 12일, 예, 네, 공휴일이고, 네, 옛날 그대로 있고, 그렇게 이제, 아, 저로, 예, 버스 따라가겠습니다. 길 따라. 예. 금정산성에서 이 산성마을 올라가기도 멉니다. 거리가. 많이 멀어요. 예. 한 두세 시간, 한두 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두 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이제 요 올라가면 또 동네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동네도 있고. 이건데, 예. 뭐, 요 메뉴가, 삼청미 숯불 흑염소 구이, 그 다음 해물파전, 예. 봅니다. 예. 흑염소 구이 있습니다. 흑염소 구이, 해물파전. 좁아 생선 어디 사지? 좁아갖고, 예, 다음 주에 할 때. 아마, 다른 데도 좀 넓은 데 있을 것 같은데. 학교 마당이나. 금정산성 막걸리, 예, 육안의 누룩 이래갖고 있습니다. 금정산성 막걸리, 육안의 누룩, 500년 전통. 예, 500년 전통, 육안의, 예, 금정산성. 예, 아, 대한민국 원조를 찾아서 박 전 대통령 괴산과 산성 막걸리, 아, 박준 산성 막걸리. 예, 박 전 대통령 산성 막걸리.
아, 이 화장실이고. 여기 보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산성에 오셔갖고 사진 한 장 있었던가, 그걸 학대가 붙여놓으셨네. 박정희 대통령 초창기입니다, 보니까. 예, 그때 이제 산성마을 때문에 거래가 발전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를 합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고 지시했다. 당시 법으로 양조장 지역 제한 규정에서 한면에 세양정 허가를 없었다. 그럼 고미단 정부 대통령령 허가를 내준다.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쪽에, 예, 대통령령 제1944호로 여기에 지금 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도록, 예, 만들어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 특별하게.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지금 이제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 법적으로. 예, 그래 된 겁니다. 예, 좀 그렇네요. 예, 특별하게 허가해 주셨네. 예, 특별하게 허가를 해 주신 곳입니다. 예, 특별하게 허가를 해 주신 곳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산성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라네, 광장에. 예, 여기 현재 여기 지나는 건 말이 아니고, 약간 떨어져 있답니다. 그 행사한 장소는. 예, 사람이 많이 모일 건데, 예, 그 말입니다. 아, 산성광장은 저 있네요. 6.6km 돼요. 600m. 예, 산성광장 또, 예, 산성광장에서 한답니다. 행사를 한답니다. 아, 예, 그 여기는 하여튼 마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통과하겠습니다. 이제 올라오는데 시간은 지금 1시간 반 걸려요. 예, 오늘 1시간 반 걸리면 정확하게. 지금 아까 이제 10분 전이었으니까 올라온 데는 딱 1시간 반 걸립니다. 자, 얼른 다시 1시간 반 걸립니다. 예, 1시간 반. 예, 아까 50분이었으니까요. 이제 또 내려가는 데 보겠습니다. 이거는 구포에서 온천에서 산성, 온천 지하철에서, 저 온천 지하철 맞습니다. 저거는. 아까 저 인천 구호 종점이고, 녹색은 구포시장. 예,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금정산 국립공원, 금정산 국립공원 결사 반대에 되어 있네요. 국립공원 결사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요 광장이, 요 광장, 요 장소 좀 짠 것 같기도 하고요. 국립공원 하면 예산을 국가에서 대주는 겁니다. 국립공원이란 말은. 결사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립공원 되려고 막 노력하는데,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이 말이죠. 세금, 부산시민 세금이 아니고. 뭐, 이제, 나름대로 검토를 했겠죠, 뭐를. 그랬었는데요. 이를 농장, 예, 농장. 염소 불고기, 오리 불고기, 오리 백숙, 오딱 닭 백숙, 닭도리탕, 파전, 예, 돼지하고 이제 그건 없습니다. 예, 그건 특성이, 예, 그거는 괜찮습니다. 보니까 메뉴가, 예, 그 돼지 불고기 또 뭐 또 먹는 사람도 좋아하니까. 자, 이로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제가 길을 건너갈 겁니다. 예, 길이 없습니다. 오마이랜드. 오마이랜드라고 뭐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빅뱅 도서관. 이거 뭐 금금하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길을 처음 넘어가 봅니다. 온천장까지. 자, 거리가 가니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저쪽은 인도가 없었어요. 저 일로 가는 겁니다. 아, 여기 이제 오른쪽 걸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장 갈 땐 이런 도로도 없었다고. 중간에 막 저런 데 옆으로. 아, 예, 그래서 그건 잘 안 갑니다. 안 가도 뭐, 이래. 산장. 예, 저 옆으로 산장 있고. 자, 있습니다. 예, 그냥 막 조용히 와서. 예, 분이 도심 가까이에. 자.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걷기운동 유튜버입니다. 등산하고 예, 걷기운동 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걷기운동 가는 길을 찍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 지금 예, 요 오니까 좀 예, 농장 같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농장, 예, 농장 딱 농장 좀 그런 좀 생겼습니다. 요 산 정상인데요. 예, 농장 비슷한 것들 좀 있습니다. 전 여기 막 몇 수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 옛날 이런 거 없을 거야. 뭐 요 주택도 좀 있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버스는 큽니다. 예, 큰데 딱 버스 말버스 같더라고 소리가. 예, 여기 농장. 예, 여기도 농장입니다. 농장 뭐 비슷하게 그런데 뭐 반농사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만 예, 땅만 확보해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아, 이거 감자네. 감자. 예, 감자입니다. 예, 감자. 감자입니다. 감자가 막 예, 굵게 생겼네. 막 예. 요즘 감자도 이제 요즘 감자도 요새 가격이 요즘 감자도 비쌉니다. 고구마 같이 이제 고추 고추인데 좀 늦게 했는데 예, 있습니다. 예, 고추가 늦게 있습니다. 아 제가 연못 한 연못장 만들었네요. 연꽃 하고 있고요. 연꽃 연꽃에 이거 이제 고추 주간에 해놨습니다. 모종해 놨습니다. 예 하고. 예, 비닐을 쳐갖고 버려놨습니다. 연꽃입니다. 연꽃. 연꽃은 아직 뭐 안 피는 것 같고 몽우리가 올라오는 것도 지금 안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뭐 안에 뭐 연을 한번 파내했는지 어찌했는지 하여튼 예 지금 예, 어떻게 연이지 뭐 어떻게. 저 마늘 같은데, 저 지금 참, 저 마늘. 예, 마늘이 보면 복숭아. 예, 복숭아 막 그리 많은 건 아니고, 뭐, 식구들에게 먹으려고. 이런 것 같습니다. 복숭아. 아, 저랑 저 열리네요. 자두가. 아주 열리가 있습니다. 예, 자두인지? 예, 자, 땡글땡글 자두 같네. 예, 자두입니다. 예, 자두가 있습니다. 아, 뭐 크게 좀 크게 자라니까 보기 좋네. 상추 쫙 있고, 이제 감자 맛이 났습니다. 이거는 머위가. 아 이거. 아 이거 뭐더라 이거. 아 이거 여섯 가지 만나는 거 뭐고. 예, 그거 같네. 그늘도 되고, 예, 그거 같네요. 아, 뭡니까. 포도. 어, 포도? 포도 같은데. 아, 포도 아니다. 포도 아니고. 다래, 다래. 네, 다래 같습니다. 발대 다 심어 놨습니다. 다 심어 놨습니다. 사모님 안녕. 저는 걷기 운동 유튜버입니다. 예, 걷기 운동 등산하고요. 다 올려놨습니다. 가는 길을 찍습니다. 네.
아, 요 크네. 요좀 큰, 좀큰 배입니다. 요 위치도 괜찮고. 예, 그냥 좀 예. 아, 여기서입니다. 요 광장역이 있네요. 예, 광장역이 있습니다. 요 금정산성 광장역입니다. 여기서 행사합니다. 남진하고 그 가수들하고 이번 24, 25, 26일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자,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거 온 김에. 여기 광장, 아니, 금정산성, 예, 금정산성이고, 여기 광장입니다. 18,845m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정산성 광장입니다. 예, 그 주차장 따로 어디 있다더라고. 아, 저쪽이네. 예. 금정산 주차장, 그럼 차가, 예, 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겠네요. 예. 오, 예, 좀 느리네요. 그럼 무대를 저쪽에서 설치하면 되겠네. 예, 저쪽 편에. 예, 무대를, 예, 저쪽에, 예, 좀 잔디마당에 앉으면 될것 같고. 전야제는 저 사고, 하루 23일 밤에. 아, 요, 예, 요입니다. 산성마을, 그, 난 어디서 일하는, 예, 여기입니다. 저도 판단을, 예,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 이 정도부터는 뭐, 충 모이겠네요. 화장실이 양쪽에 두개 있고, 저 있고, 여기 화장실이 양쪽에 있고요. 예, 그건 지금 다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 구우고 그런 데는 아니고요, 그냥요. 다 잡수시고 와갖고, 요 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 그거 같네. 예, 저기 고당봉인가 싶은데요. 아무튼 지도 한번 볼까? 옆에 저기 고당봉 같은데, 옆에 있는 높다란 거. 저기서 산성마을이 보였나? 저기 고당봉인가, 현위치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금정산성마을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크기는 안 잡힙니다. 작게만 잡아놨습니다. 예, 현재 위치는 지금, 아니, 크게 잡히고 있는데, 여기입니다. 아, 여기 잡히고 있네요. 예, 여기 잡히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잡히고 있습니다. 예, 현재 위치 여기고요. 다목적 광장이고. 그래, 지금, 쟤는 지금 뭐냐면, 저쪽 산 저거, 잠봉우리. 저기 지금, 그, 고당봉이다, 이거지. 예, 저거. 예, 저기 고당봉이 같습니다. 예, 저기 고당봉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예, 바위도 있고 한데. 저는 저, 우리 호포까지 갔단 말이에요. 저 호포까지 가서, 이까지, 아, 호포까지 가서, 이까지 왔는데? 그럼 저 능선을 걸은 거가? 호포까지 갔거든요. 호포 위로 쭉 갔는데. 여긴 지금 함양이단 말이에요. 함양 금곡 좀더 지나갔는데. 아, 저는 뭔가 모르겠네. 그러면. 법무사 봤을 때, 그러면 저거는 고당봉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왜냐하면, 고당봉은 좀더 법무사 쪽하고 저쪽에, 호포 쪽으로 저쪽 지우쳐져 가 있다, 이지. 지나야, 저쪽 방향 산봉우리가 고당봉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 있네.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금장식물은 그, 현재 여기인데요. 그렇지. 법무사 여기거든. 법무사 여기 때문에 고당봉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고당봉이 여기라요. 옆에 있는 요거는 그러면 고당봉이 아닙니다. 저거는. 저건 지금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제1망루? 현위치에서 여기에 산이 하나 있거든요. 현위치에서 이쪽으로. 이 고당봉이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륵사 고당봉 801m 요겁니다. 여기 금샘 있고, 북문, 예, 그 밑에 법무사, 예, 법무사 맞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북문 내려가도 법무사 내려갑니다. 이게 최고 낮습니다. 여기 이걸 따라 오는 게 자꾸 당겨 보니까 공부가 됩니다. 아, 여기 지금 이게 파리봉 같아. 이 그러면 이게 상계봉 여기 파리봉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말하는 거저 있는 봉 저거요. 예, 저 있는 거, 저 앞에 있는 거, 저기, 예, 파리봉 여기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제가 여기니까. 이러니까요. 파리봉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파리봉. 예. 고당봉도 막 저런 식으로 높지요.
금정산이 큽니다. 금정산 줄거리가 봉우리 한두 개가 아니고 큽니다. 자, 여기가 산성광장입니다. 이제 처음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매매 있습니다. 매매 문이 가든 신성 진성천 산성천송 가든 해놨습니다. 현재 다용도 활용 매매 최대 가치 해놨습니다. 뭐 모퉁이 집이다 이 소리입니다. 최대가는 이거 지금 공원이다 보니 나무가 과연 이거 나무를 다 철거 못하면 활용이 되겠습니까? 또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여기 뭐 함부로 건축이 안 됩니다. 집도 못 짓고 그런데 뭐 좁고 한판 하고 좁고 한판 할 사이에 이제 고기 굽고 뭐 이래갖고 45,000, 1인분 45,000입니다. 300g. 야, 흑염소, 소불고기. 45,000원. 백수. 1인분이 그렇습니다. 1인분이 45,000원. 1인분 그렇습니다. 네, 산에서도 물 내려오고 있고. 네. 청송가든. 산성에서 국보시장, 덕천 노타리, 롯데마트, 예, 덕천 노타리에서 롯데마트까지 한 바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저는 그러면 산성요 구경하시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성에서 이제 손님들도 내려가고, 예, 이제 올라올 때도 이제 타고 와야죠. 걸어오죠. 올라옵니까? 저야 뭐 걷기 운동하는데 한 시간 반 걸었는데. 여기 이제 마당 해놓고, 이제, 지금 뭐, 안에 이제 고기 굽고 운동하고, 예, 옛날에 그랬습니다. 작년집 족구장, 예, 30m. 족구장, 예, 주로 족구 마야입니다. 족구 한판 하고, 이제, 막걸리 한잔 하고, 또 가로오케 한번 가고, 끝마치면 이제 노래방. 공연 마을 공연방. 공연 마을 공연방. 집안이 풍선을 만들었네. 아, 입구에 이제 여기 있습니다. 손님들 다 받았지요. 아, 자석버스요. 마을버스. 물방울지. 자, 나가봅니다. 아, 여기 지금. 애랑 지금 예외하고 있냐, 지금? 아, 여기 이제 여기 술집, 여기에 있는 술집 모양 같습니다. 왼쪽으로 딱 해놓고, 아, 예, 한 밀양집이다. 뒤 골목집. 자, 이 안에 꽉 들어있는 것 같네요. 안쪽으로. 예. 꽉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물레방아집이고, 저것도 물레방아집입니다. 예. 여기도 물레방울도 아니, 여기 좀 규모가 크네. 입구역 규모가 좀 크네. 저 안에보다 평지고. 아, 요즘 인센터 영업 중입니다. 영업 중입니다. 손님들 뭐 영 없네요. 이 집은
산채 비빔밥, 파전, 도토리, 묵. 예, 그렇습니다. 막걸리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산성마을, 예, 안내로입니다. 산성마을 먹거리촌 무료 운영 족구 배구장 되어 있고, 요거는 커피 민속 전축. 아까 저 안쪽에 간판 쫙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쫙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산성마을 등산 왔다가, 아, 여기 정점이네. 보니까 이거, 예, 여기 정점입니다. 녹색은 여기고 파란색은 저쪽입니다. 자, 어디 자리 있으면 좀, 한 10분간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요. 뭐 자리가 없어요. 밖엔 자리가 없어요. 아예 뭐 그러니까 좀 장사하기 바빠갖고 자리 없습니다. 자리 없습니다. 자리 없습니다. 이제 바위 나가서 불산증은 바위도 없고, 네, 바위도 없습니다. 이 지금 일단 바닥에 저 안쪽에 한번 파스 몰고 자 더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1시간 50분 걸렸습니다. 예, 이제 산성마을을 통과했습니다. 그래, 아까 그 앞에 간판 붙은 그 안에 쭉 들어가면 전부 다 이 산성마을 그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 끝머리까지는 아마 여기서 올라오면 저 끝머리까지 안 가고, 이 안에 여기서 뭐, 예, 또 아름아름도 있거든요. 옛날부터 단골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고당봉 아니네요. 보니까, 예. 산, 여기서 보니 고당봉 아니라요. 고당봉, 고당봉은 바위 큰 게 있고, 위가 둥그리, 저리 울쭉, 쭈뼛쭈뼛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갔으니까 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딱 저 앞에 뭐가 있는데 저게 뭐지? 저 고당봉이가 밑에서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 완전 잡초밭을 만들어 놨네. 개인 땅이 뭐인데 완전 농작전 전에 뭐 농사등 치는 뭐 지금은 완전 아, 이 앞에는 농사 짓고 있고 그건 그냥 묵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 봅니다. 천하 대장군 집입니다. 아, 천하 대장군 집은 이로 오른쪽으로 가는 카드 일어났습니다. 아, 거기 길이 걸어 쭉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이 그 새길이 예, 새길이 있습니다. 결사 반대 해놨네. 국립공원 결사 반대. 천하 대장군 집. 250인 이내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250석, 아, 250인. 아, 큰 기어차서. 아, 야, 길이 딱 되어 있네요. 안에 들어가더군요. 되어 있습니다. 정사패편 이런 데 가보면 길거리 의자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사포 그
길거리 올라가는데도 오른편에 의자 있어요. 의자가 없어요. 아, 저 야, 막 그 망을 다 쳐놨네. 밭에다가 저 뭔가 모르겠다. 꽉 다 쳐놨네. 망을요 다 쳐놨네. 끝까지. 야, 저 망 다 치려면은 무슨 전문 뭘 키우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완전 다 쳐놨네 망을. 그 여 앞에는 비닐하우스처럼 그랬는데 앞에는 야, 아, 좀 무슨 딸기, 예, 딸기 그런 것 같다. 잎사귀가 넓네. 딸기 잎이 저리 안 넓다. 저리 안 넓는데. 아, 요 쳐놨네요. 저 뭐 망으로 이제 뭐 벌레 같은 거 오지 말라고 그래. 야간 친 대신에 벌레 오지 말라고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생각이, 제 생각에는. 전 어마어마하게 쳐놨네. 와. 아, 이것도 망을 치는구나, 이것도. 예, 비닐로, 아이고, 뭐, 하여튼 뭐, 키위, 아이고, 뭐가 저거, 케일과 피엘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저쪽에는 안 비고, 멀어서. 자, 지금 마을을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산성마을을 끝마치고, 산성마을을 지났습니다. 예, 통과하고, 이거 이제 지금은 다시 온천장 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로 저는 그리 봅니다. 예, 버스 노선, 아, 여기 의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서 좀, 예. 아, 여기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의자 잠시. 아, 예.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네. 예, 지금 그래서 산성마을을 통과했습니다. 일단 산성마을 통과 여기까지 촬영을 끝마치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